라이데커 플로우 라이더 진호입니다. 이번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NX2 플로우 바인딩을 제가 간단히 해볼 건데요. 이 플로우 바인딩의 장점은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인업복. 가장 쉽게 바인딩을 풀렀다 바로 슬롯에 도착을 하셔서 부츠를 끼우고 장착을 하신 후에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이 라쳇 부분에서도 체결을 하신 후에 유격이 생기는 건 아닐까 생각을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. 라쳇을 체결을 하신 후에 보시면은 이중으로 한 번 더 보안 장치가 있기 때문에 유격이 생기는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보시면 하이백 각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이 부분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. 처음에는 좀 이질감이 있었는데 저한테 세팅을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니까 정말로 편하고 잘 잡아주는 그런 바인딩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아래를 보시면은 뒤꿈치 뒷부분을 보시면은 칸등처럼 높이가 좀 있고 풋패드의 뒤에 엠버싱 같은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식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요즘에는 되게 다양한 바인딩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. 그 중에도 리데커 플로우 바인딩 제가 사용하고 있는 NXX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라이딩 성향이 좋으신 분들이라면은 처음엔 이질감은 있지만 직접 조작을 하시고 자기에게 맞는 세팅을 하신다면은 어느 브랜드의 타 기종 바인딩과도 견줄 수 있는 더 완벽하고 더 조작성 있고 더 착착감이 있는 그런 좋은 바인딩입니다. 저도 지금 잘 사용하고 있고 사용을 하면 할수록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. 지금까지 리데커 플로우 라이더 진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